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산림과학원은 각종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부터 산업물질 등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산림과학 GPD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산림과학원의 많은 친환경 소재 개발 연구는 역시 목재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로 목재 부자, 목소묘 단열재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재료들이 석유화학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합성 재료인데 이에 대한 대체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목재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에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주 소재인 고흡수성 수지를 주목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신선 제품의 포장 소재에 사용되는 아이스팩 등에 고흡수성 수지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고흡수성 수지는 석유화학 원료로 제조되기 때문에 생분해 및 폐기가 어려워 환경과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재에서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인 펄프를 이용해서 고흡수성 소재를 제조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3년간 소재 1g당 300g 이상의 물을 흡수하는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원료 제조 기술, 소재를 제조하는 방법, 그리고 성능을 고려하여 단계별 요소 기술을 도출하면서 먼저 국산 목재를 이용해서 소재형 펄프를 제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형 펄프에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펄프의 흡수력 성능을 높이기 위해 화학적인 처리 기술을 최적화하기 시작했는데 제작한 고순도 펄프를 가지고 조직을 분리하는 기술로 원료의 균일성을 확보해서 흡수 능력을 최적화해갔고 원래 물에 잘 안 녹던 펄프였던 것을 물에 잘 녹는 특성으로 바꿨습니다. 펄프를 화학적으로 계질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흡수 성능을 향상시키고 구연산과 키토산 등의 천연재료를 혼합하여 기존 상용 고흡성 수지에 비해 4배 우수한 흡수 성능이 높은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펄프를 반응시켜서 국립산림과학원은 흡수가 뛰어난 필름 형태의 소재를 제조하였는데 필름형 소재처럼 키토산 용액에다가 반응시켜서 입자형 소재로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된 입자는 상용되고 있는 고흡수성 수지에 비해 적어도 같거나 또는 그 이상의 흡수 성능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천연재료 99% 이상으로 구성된 펄프 기반 친환경 고흡수성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계 고흡수성 소재의 시장은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들의 ESG 경영 기조가 확산되고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된 원천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의 원천 기술이 산업적으로 적용돼서 국민의 삶에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고흡수성 수지는 기술 개발 영역의 폭이 넓고 파급력도 높아 향후 친환경 대체 소재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업계나 학계하고 계속 협업하면서 개발된 원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는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발한 친환경 흡수 소재 원천 기술의 확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